여기 너무 이쁘지 않아? 야, 우리 공주님이 예쁘니까 모든 경치도 다 예뻐지는 것 같아. 아, 어글어글 두 사람의 애정 행각에 단풍잎마저 얼굴이 빨개집니다. 공기도 좋고, 그지? 응? 어. 잘 왔지? 그런데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어깨가 좀 아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맞아요. 어깨, 핸드백 때문이신가? 이야, 멋있다, 진짜. 핸드백을 한쪽으로만 차고 다니시니까 어깨가 좀 결리고 무거우신 것 같습니다. 숄더백 증후군이라고 또 용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여보, 잠깐만 좀 쉬자. 왜? 가방이 무거운가? 아, 좀 어깨가 아프네. 그래? 그럼 그 핸드백 이리 줘. 별로 안 무거운데? 모르겠어. 어깨도 좀 결리고, 몸도 좀 찌뿌둥하고, 이상하네. 근데 많이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보통 저 정도까지 아파. 바꿔 매셔도 아프신가 봐요. 저쪽도 그래요. 아프신가 봐요. 가방이 무겁지도 않은데 아프다면 일단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네요. 근데 조금 더 견디니까 이쪽 팔도 좀 아파. 왼쪽 팔도 아프고 그때부터 이제 기운이 조금씩 없어진 것 같아요. 근처의 한 편의점. 공주님이 여긴 어인일이신가요? 아니, 결혼 기념일인데 편의점 음식? 내가 좋은 레스토랑도 예약해놨는데. 왜? 우리 연애 초에는 밖에서 떡볶이, 라면 맛있게 많이 먹었잖아. 난 그때 생각도 나고 너무 좋은데? 아, 공주님이라 또 저런 건 안 드실 것 같은데. 예. 공주님이랑 조금 안 어울리는 음식이죠? 좀 의심이 가서. 그렇죠. 작동 공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예. 찬바람 부는 야외에서 먹는 라면. 아무리 공주님이라도 이건 참기 힘들죠. 공주 치면 잠시 내려놓고 본격적인 면치기에 들어가는데요. 이야, 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그런데 표정이 안 좋은데요? 또 뭐가 불편해 보이죠? 잘 드시다가 왜 그러시지? 너무 급하게 먹었던 걸까요? 체한 건 아닌지 걱정되는데요. 너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또 속이 안 좋네. 또? 윗배가 더부룩하면서 메스꺼운 증상. 급기야 헛구역질까지 합니다. 속이 울렁거리. 속이 좀 미식미식 하면서 답답해. 꼭 체한 것 같아. 이때 익숙하게 소화제를 건네주는 남편. 지영 씨에게 소화제는 늘 챙겨야 하는 상비약이었다는데요. 남편분이 아예 항시 약을 갖고 다니시는 걸 보니까 이런 일이 좀 자주 있었나 봐요. 네네. 나 뭐 체기가 있나? 왜 그러지?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뭐 이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 없지. 근데 내가 운동 부족인가? 왜 이렇게 밥맛도 없고 체한 느낌이지? 그쪽으로만 내가 의심을 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영 씨. 자, 이제 집에 들어오셨는데도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고 계시는 게 이게 이제 계속 습관이 이제 쌓여서 뭔가 지금 사건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네. 왜? 위 경련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급기야 쓰러지고 마는데요. 여보야. 여보. 안 되겠다, 응? 여보야, 병원 가자. 119 부를게, 응? 여보야! 아니야, 무서워. 나도 엄마처럼. 위험이면 어떡해. 아니, 우리 엄마는 뭐,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대장 검사를 내가 갔더니 뭐, 용종이 요만한 게 생겼대. 그래서, 대장암, 뭐, 되기 직전이었다고 나를 보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이거 왜 이래? 왜? 여보! 뭐야? 여보, 왜 그래? 이리 좀 와봐. 왜 그래? 내 눈. 응? 충혈되셨어. 충혈되네. 이거 어떻게 하지?
다음 날 급하게 안과를 찾았는데요. 자, 턱을 거기다 받치시고요. 네, 눈 좀 크게 떠주세요. 네. 설마 큰 병은 아니겠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제까지는 멀쩡했거든요.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이게 눈병인가요? 그 결막염 같은 거? 눈병이나 결막염은 아니고요. 다른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동맥경화가 의심됩니다. 에? 아, 동맥경화인데 눈에 핏발이 서요? 동맥경화요? 예. 피검사랑 혈관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제가 동맥경화요? 살찌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고 내가 또 막 나의 그 힘도 있었고 나는 뭐 건강이는 나 당할 자 없다 뭐 그랬는데 동맥경화가 있다는 거야. 눈이 빨개졌다고. 그래서 그것도 안 믿은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더라고. 내가 오죽하면 그 눈 안과 원장님이 가라 해도 아이 웃기고 있네 내가 무슨 뭐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안약 넣으니까 금세 또 조금 있으니까 뽀얘졌어요. 그 봐, 내가 어디가 아프다는 거야. 그러고는 안 간 거야. 잠깐만요. 동맥 경화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동맥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거를 협심증과 경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위험한 건데. 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혈관이라는 게. 그렇죠. 탄력이 떨어지는 거죠. 4개월 후.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라인댄스. 라인댄스. 동맥경화는 무슨? 안과 의사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는 지영 씨.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 그래. 재밌었다. 좀 쉬었다 하자. 지영아, 힘들지? 자. 고마워. 손에 힘이 없으신가? 네. 지영아! 아니, 왜 팔에 힘이 안 들어가지? 팔에 힘이 안 들어가? 나 남편한테 전화해야겠어. 핸드폰 어딨지? 괜찮아? 불안한 마음에 남편을 찾는 지영 씨. 그런데 지금 이제 가슴까지 부여잡고 예. 호흡 곤란을 호소하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습니다. 아이고, 쓰러지셨네요. 네. 결국 쓰러지셨어요. 지영아, 어떡해. 대체 이게 무슨 지영아. 일일까요? 힘이 하나도 없어, 여기가. 감각이 없어. 감각이 타고 없이 탁. 그러시더라고. 이게 쓰러질 때 이제 그렇게 쓰러지나 봐. 지영 씨의 병명은 불안정 협심증.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협심증이네요. 어머, 아이고. 저렇게 했어요. 협심증 진단과 함께 스텐트 시술까지 긴급하게 이루어졌다는데요. 대체 지영 씨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네, 김지영 씨의 병명이 협심증이었군요.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까지 받으셨네요. 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혈관이 80% 정도나 막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다음 날 갔더니 응급실에 그냥 실려 왔다고 예. 빨리 잘 왔다고 막 그랬어요. 네, 우리 김지영 씨가 받으신 스텐트 시술은요. 좁아진 혈관을 미세한 그물망인 스텐트를 통해서 강제로 벌려서 넓혀주는 거거든요. 보통 혈관에 70% 이상 막혔을 때 스텐트 시술을 하도록 권고합니다. 그 병원에서 이제 그 시술을 받는데 왼쪽 팔을 통해서 하는데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맞아요, 저 들었어요. 이게 국소 마취를 하고 네네. 그 시술을 받는데 무슨 막 코끼리가 막 내 팔을 막 한 발짝 한 발짝 딛고 올라오는 아이고. 기분이었어요. 잠시만요. 지금 방금 저기 마취하셨 다고 하지 않고 국소 마취를 했어요. 그래도 그 통증은 느껴진다고요? 예. 이게 국소 마취는 예. 그 바늘이 들어가는 자리를 마취하는 거고요. 아, 그래요? 실제로 혈관을 신경들이 망처럼 이렇게 싸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시술을 할 때 관이 들어가면 팽창되는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짓누르는 느낌으로 납니다. 그럼 시술 받는 환자는 그거를 좀 고통을 감내하고 계속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우리 김지영 씨처럼 응급실 통해서 가셨잖아요. 네. 환자 의식 변화도 계속 시술하면서 체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수면 마취는 절대 안 하고 이제 국소 이 부분만 조금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조영제를 넣어서 이제 관상동맥이 얼마나 막혔는지 확인해서 이제 시술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군요. 힘드셨구나.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도 막 들리고 막 아련하게 들리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